73년도 예산안을 다룰 제84회 정기국회가 9월 1일 개회됐습니다. 박정희 대통령은 김종필 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1973년도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국력을 계속 배양하고 국민총파를 굳게 다져나갈 수 있는 내실화 작업, 즉 내부체제의 과감한 정비라고 강조했습니다. 박 대통령은 6,98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은 긴축예산으로 편성,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안정과 투용자의 효율화, 그리고 공업구조의 고도화 등이 주요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